땅 모양은 이래 생겼어요. 여기 소나무 심어놓은 게 위에서도 이렇게 표가 딱 나네요. 드론 올려서 한 200m 올라갔는데, 옳지요. 소나무 심은 거표 나죠? 오른쪽에 저기 하우스 있는데 거기까지 이제 전봇대가 들어가 있어요. 그러면 한 30m, 20m 그 정도만 올라가면 여긴데, 이게 저기가 났어요. 그 제천시 신속허가과에다가 저기 땅 주인이 단독주택 짓는 거를 신청을 했는데 한 일주일 만에 결과가 나왔어요. 그냥 건폐율 20%, 용적률 80% 해가지고 단독주택 지을 수 있다고. 원래 저 현황 들어갖고 못 짓는데 여기 이제 마을에서 200m 이내면 지을 수 있대요. 이제 저쪽으로 여기 마을 보이죠? 밑으로 양쪽으로 마을이 있어요. 오른쪽 밑에 조그만 거 하나 있었고. 그 일로 가서 저큰 길에서 왼쪽으로 가면은 그 제천 쪽으로 나가는 거고, 오른쪽으로는 어디로 가는지 안 가봐서 모르겠고. 여기가 생산관리지역 수산면 수곡리 754평이랑 791평 해서 두개 합치면은 1545평 이렇게 돼요. 1545평에 이제 지목은 전이고, 지적도를 띄워보면은 맹지 이렇게 나와요. 근데 맹지는 아니고, 왜냐면 현황대로 있어가지고 뭐 저기 집 짓는 거 그거까지 다 승인이 났고, 만약에 누가 보시고 불안하시다면 제가 여기 서류를 그거 다 받았어요. 주인한테. 그래갖고 문제가 없고 지금 드론이 들어가고 있는데, 구독자 한 분이 왜 이래 드론을 높게 올리냐고 잘안 보인다는데 낮게 올렸다가 드론 한두 번 나무에 걸려가지고 애먹었거든요. 그래갖고 높게 올리는 거예요. 여기는 이 앞에 산, 우측에도 산, 좌측에도 산이잖아요. 근데 제가 촬영할 때한 3시쯤 됐나? 해가 잘 들더라고요. 그러니까 남동향 뭐 이렇게, 아니면 동향 이렇게 집을 지으면 돼요. 이 현황도로가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모르겠네. 나중에 오토바이 끌고 한번 가보면 알수 있을런가? 안녕하세요. 제천 베리굿 부동산입니다. 여기 수산면 수곡리로 왔는데, 여기 보시면 여기 소나무 심어놓은 데 있어요. 여기가 한 필지고, 그 다음에 밑에도 이렇게 소나무를 심어놨어요. 이 소나무를 심어놓은 게한 필지예요. 그래갖고 두 필지고, 이게 이제 현안길인데, 이거 뭐산 꼭대기도 아니고, 아니 산 중턱이구나. 근데 여기에 건축허가가 날까 이래갖고, 여기 땅 주인 보고 제가 제천시청에다가 단독주택 사전심의 신청을 하라고 했어요. 그랬더니 결과가 나왔는데, 저 밑에부터 이제 저기까지는 포장이 돼 있고 그 뒤로는 포장이 안돼 있구냐 이런 길인데, 차한 대는 들어올 수 있어요. 그런데 저 밑에 집에서 노루망을 쳐놔가지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차 대놓고 걸어서 올라왔는데, 나중에 이 땅을 사시게 되면 그 노루망 걷어내고 여기를 그냥 다니시든 뭐 포장을 하시든, 이 소나무 심어놓은 이 땅이 다예요. 여기하고 밑에하고 그 가운데 길하고. 그래갖고 여기가 건축허가가 나요. 신기해. 하도 뭐 시골에 인구가 없으니까 엔간하면은 내주는 거예요. 여기 소나무 쫙 심어놨고, 이게 두 필지가, 한 필지가 754평이고 한 필지가 이쪽이 791평이에요. 그러면 합치면은 1,591평이에요.
45평. 평당 7만원. 7만원 하면은 1억 815만원 뭐 어쩌고 되는데, 그럼 1억. 매매가 1억. 1000평 넘는 땅에 집도 지을 수 있는데 1억이면 괜찮잖아요? 여기 우리 사무실에서, 제천시청에서 56분 걸려요. 괜찮죠? 여기 한 20m 위에 저기가 물건제예요. 이렇게 보면은 여기 비닐하우스가 있고요. 전봇대가 있잖아요. 그러면 전기는 여기서 이렇게 따오면 되고, 물은 파야 돼요. 파야지 되겠죠, 당연히. 파서 안 나오면 어떡하지? 열심히 파봐야지, 나올 때까지. 물은 나올 거예요. 저 바로 위에 언덕백이 저기고, 이제 차를 못 들어온 게 여기다가 이제 고라니 망을 이렇게 쳐놔가지고 못 들어왔고, 여기가 이제 개울인데, 여기 사시는 분이 여기서 뭐 낯도 갈고 하나로 점프네, 머리도 감고 여기서 그랬나 봐요. 이 개울에서 올려다보면 저 우에죠. 바로 저 우에 집을 지면은 남동향으로 지어야 되고요. 여기 뭐 여기 밑에 집에 사시는 분이서 여기 저기 하는 것 같아. 여기가 더 좋다. 이제 나중에 여기를 사시면은 이 길에 이 고라니 망을 치우고 그냥 올라오면 된대요. 여기는 돼지 같은 것도 많이 나올 것 같은데, 그러니까 이렇게 다 망을 쳐놨지. 돼지, 고라니 뭐 이런 거. 물은 깨끗하니 겨울인데 맑은 물이 흐르고 있어요. 그러면은 저기 우에 저 중턱에 소나무는 그냥 주시니까 여기서 소나무 심은 땅 거기 하셔서 집 짓고 그냥 남의 간섭 안 받고 집 하나 짓고 대충 밭대기 조금 일크면서 개나 키우면서 살면 되겠네. 실제 제가 지금 몇 분 안 걸었잖아요. 이제 마을이에요. 여기도 고라니 망을 하나 더 쳐놨어요. 제천시 수산면 수곡리. 뭐 꼬라대이지 뭐. 여기도 망은 잘 해서 돼지 못 들어가게 잘 막아놓고, 이 밑으로 집들이 좀 있어요. 저로로 여기까지.